강원도 영월군의 한 야산에 15일 오전 민간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기장 등 탑승자 2명이 모두 숨졌는데요. 지난해 11월 발생한 양양 임차헬기 추락 사고에 이어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15일 오전 8시 영월군 북면의 한 비닐하우스 내부 모습입니다. 헬기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더니 갑자기 쾅 하는 굉음이 들립니다. 송전탑 공사 자재를 운반하던 민간 헬기가 송전선과 부딪혀 추락한 겁니다. 자재를 운반하던 헬기의 후미 부분이 송전탑 전선에 걸려서 떨어진 건데요. 3시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타는 냄새가 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헬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60대 조종사와 송전탑 자재를 옮기던 50대 직원 등 탑승자 2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마을 주변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에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와가지고 이제 짐을 내리는가 보다 했는데 그 아궁이 불을 떼려고 하는데 쾅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까 그냥 다 기체가 흩날리더라고. 공중에서 그냥 완전 분해가 돼가지고 우수수 잔해가 쏟아지더라고요. 많이 당황했죠. 이게 뭐 영화인가 현실인가. 사고 헬기는 당초 지자체가 산불 진화 헬기로 임차했던 것으로 최근에는 송전탑 업체와 계약을 맺고 보수 공사 자재를 운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 보존 후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 철탑에 그 안전 방지 시설 설치로 그 와이어 이송 중에 추락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추락으로 인한 화재나 민가 피해 등 2차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위원회는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신속 대응팀을 급파하고 관련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